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만든 슬라임은 좀 전에 만들어놨던 초록색 슬라임입니다. 그냥 그거를 촬영하기에는 좀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서현이가 만든 걸 옆에 두고 사진 촬영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슬라임 보여드리고요. 그 슬라임에다가 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그런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친구랑 과외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간식을 놔주시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번 간식을 사시면 계속 같은 걸 주세요. 병 음료수인데 벌써 2주째 같은 걸로 주시네요. 제가 엄마한테 직접 싫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놔두시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치워서 두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어쩌죠? 네, 오늘은 어머니께서 매번 같은 간식을 준다고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그냥 어머니께 다른 걸로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 힘들게 준비해 주시는 간식인데 어머니도 사연 보낸 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